예, 3월 28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 합니다. 제목을 기존 자동차 업체와 테슬라, 그리고 RTK, 리얼타임 코리아죠. 리얼타임 코리아. 이걸로 해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마감을 하려고 했었으나 다른 제가 일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마 7월 7장까지 제 7장까지 강좌 녹화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Avoiding Performance Pitfalls에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이 우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서로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강좌 녹화한 것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존 자동차 업체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기업들, 벤츠라든가 등등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벤츠, BMW 등등등이에요. 현대기아도 들어가겠네. 테슬라의 차이점. 테슬라는 대리점도 없고 지점도 없고 영업사원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고 광고도 없고 그리고 가격은 얘들은 높고 얘들은 낮아요. 테슬라가 가격이 낮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왜 저렴하냐 하니까 테슬라의 R&B 대비입니다. R&B 대비, R&B 대비 대비해서 테슬라는 R&D 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단점입니다. 테슬라. 그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굳이 테슬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대신에 여기서는 쿠팡이 들어가겠고 또 기존의 은행들도 있죠. 기존에 무슨 제일은행 있고 농협 있고 뭐 제가 아는 은행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 서로 매칭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또 구시대적인 모형이 되고 요게 새로운 시대의 모형이 되죠.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모형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니까 만약에 한국의 모든 은행을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이 은행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표준 은행 스탠다드 뱅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뱅크. 그리고 한국의 모든 소매점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뭐 쿠팡 같은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뭐 이마트나 뭐 등등등등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시장 시스템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곱팡이라고 합시다. 곱팡. 곱팡은 제주도 말로 창고, 조그마한 창고로 곱팡이라고 해요. 자, 곱팡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관공서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퍼블릭 서비스 뭐 이름은 뭐 어떤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스탠다드 뱅크라든가 혹은 곱팡이라든가 혹은 공공 원 자스트 원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자스트 원 자, 이러한 퍼블릭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은 이런 데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 여기 아니라 여기 이제 기존의 어떤 뭐 국세청 기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특허청 뭐 도청 등등등등이에요. 시청도 있고 읍면동사무소도 있고 등등등을 하나의 전자정부가 되겠죠. 말 그대로 전자정부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순수 전자정부예요. 그냥 말만 전자정부가 아니라 순수 전자정부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 여기 쿠팡까지 넣고 쿠팡도 여기 들어오고 쿠팡도 밀렸어요. 우리의 곱팡으로 곱팡이라 시스템. 그리고 은행들 K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죠? 그리고 순수한 전자은행 그죠? 이름을 뭐 스탠다드 뱅크라고 합시다. 혹은 표준은행 합시다. 혹은 표준화폐 플러스 표준은행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상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꿨을 때는 당연히 기존에 대해서 이런 장점들 다 가지게 되겠죠. 그죠? 광고비도 없고
뭐 사무실 월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단점은 역시 막대한 R&D 비용이 들겠죠. 막대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테슬라 즉 연구 개발비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1000분의 1 정도. 테슬라의 1000분의 1의 R&D 비용이면은 요런 시스템을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럼 좋기만 한 것인가? 무조건 하고 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맞아요. 무조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비단길 쉽지만 않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요런 데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답변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그 수많은 고객들과 수많은 서버 클러스터죠. 서버 클러스터. 서버들뿐 아니라 서버 클러스터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시스템 하나로 우리나라의 100만 명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스템 하나가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서버들 혹은 각각의 서버 클러스터들 혹은 각각의 서비스 모듈들. 서비스 모듈. 서비스 모듈이라면은 금융이라 뱅킹이라든가 혹은 뭐 퍼블릭 서비스라든가 혹은 메디컬 서비스. 의료예요. 서비스라든가 혹은 에듀케이션이라든가 혹은 트래픽이라든가 등등의 서비스 모듈들. 이 각각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전체 이 시스템 전체의 또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능평가와 성능의 측정과 평가할 방법 등이 새로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죠? 도청은 도청대로 서버를 돌리고 시청은 시청대로 서버를 돌리고 국세청은 국세청 서버 특허청은 다 따로 노는 거잖아요. 다 따로 놀고 있는 이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특허청 모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특허청 서버가 아니라 국세청 모듈 시청 모듈이 될 거죠. 전국에 50개, 100개의 시청들이 하나의 시청 모듈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시청 모듈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청이죠. 제주시청에 서버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IBM 서버가 뱅뱅 돌아가고 있어요. 제주시청과 뭐또 부산시청과 그리고 또 광주시청, 제가 가본 도시는 다 나왔네요. 등등의 서버들을 하나의 시청 모듈로 통합하는 모듈로 통합하고 그렇다면 시청 모듈과 여타 모듈 예를 들어서 도청 모듈 그리고 읍면동 모듈 이런 모듈들 간의 성능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또 문제점들과 이슈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한 이슈들 중에 일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서버들 혹은 서버 클러스터들이죠. 클러스터들 간에 로드를 어떻게 밸런스할 것인가? 부하를. 그죠? 사람들이 광주시청에만 다 몰리고 부산시청 모듈에는 안 몰린다. 그러니까 다 이걸 온라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광주시청을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에는 사용자가 폭주하는 데 반해서 광주시청은 굉장히 삼박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부산시청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산시청에 사람들이 전혀 안 모이고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광주시청 모듈로 모인다. 자, 그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들을 밸런스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리퀘스트와 서버의 퍼포먼스, 그죠? 각 서버의 퍼포먼스 혹은 each class or each cluster. 클러스터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로드를 밸런스를 맞추고 그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병목 현상, 버틀넥이라고 그러죠?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이전에 독립적인 스탠드얼론 서버라고 보통 이해하죠. 이런 것들을 스탠드얼론 서버라고 합니다. 스탠드얼론 시스템. 스탠더 얼론 시스템 or 서버를 하나의 그러니까 통합 just one public service integrated just one integrated or ubiquitous라고 되겠네. ubiquitous 스펠링은 언제나 헷갈려요. 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벽들이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 제시 방안,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기술인데 근래에 들어서 더욱 각광받게 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기술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쿠버네티스라든가 카프카라든가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엘릭스 세계에서도 그대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엘릭스는 어랑에 기반하고 있는 언어인데 얼랭은 나온 지가 벌써 3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30년 뒤를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서버 해결책, 그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텔리메트리라든가 뭐 플로우라든가 등등이에요. 젠스테이지라든가 이게 얼랑이에요. 얼랑과 엘릭스 두 개가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30년 전에 이미 30년 뒤를 내다보고 이러한 기술들을 다 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3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로 구현되고 있는 이러한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바를 이용해서 구현했다 뿐이지 이러한 프레임워크라든가 로직 자체는 자바라는 언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릭스는 이미 이러한 데 대응하고 있는 이러한 물론 성능으로 따진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에 전혀 못 미쳐요. 그런데 30년 전에 구상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OTP 모델, OTP 모형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로세스 투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6장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행할 내용입니다. Avoiding Performance Pitfall 해서 이 주제 굉장히 압축된 주제입니다.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10페이지 안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들 기술들을 왜 배우는지 그걸 어디다 써먹는 것인지 그러한 기술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역사적 원인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엘릭스에 놓은 이유가 얼랑 자체가 원래 수십만 대의 단말기, 그죠? 수십만 대의 전화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조율하기 위한 개발된 언어인, 그죠? 바로 이러한 용도에 의해서 맞춰진 언어가 지금의 바로 이러한 이슈들, 그죠? 이런 이슈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스탠드얼론의 시스템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시스템,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이미 30년 전에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제 6장에서, 일부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을 6장에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해서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정교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이러한 제반 인프라를 이러한 형태로 바꾸는 데 가장 이상적인 기술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